이 제품 타이트부스에서 공개한 이미지 중에 좀 독특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바로 신발끈을 이렇게 X자 형태로 묶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신발끈을 묶으니까 텅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먼저 신발끈을 이렇게 묶으면은 신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 SB덩크 같은 경우는 안쪽에 텅을 잡아주는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타이트부스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턱 노출이 많이 되게끔 신발끈을 묶은 이미지를 공개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이미지를 공개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턱 측면에 있는 타이트부스 로고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끈 묶는 형태로 묶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로고가 잘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측면에 크게 들어가 있는 이 로고를 더욱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끈을 이렇게 묶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신발 보기 전에 아쉬운 게 좀 있어서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뭐 신발에 대한 아쉬움은 아닙니다. 워낙 잘 만든 신발인 것 같으니까. 나이키가 한국에서 콜라보를 진행하는 게 GD의 피스-1이나 뭐 카시나 정도잖아요. 피스-1은 GD의 영향력일 거고 카시나 같은 경우는 뭐 상징성일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뭐 한국의 오래된 샵이니까. 근데 다른 브랜드나 뭐 다른 샵과의 콜라보는 그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부터 뭐 브랜드 디자이너 뭐 샵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콜라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일본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나이키가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이라는 이유도 있겠죠. 뭐 나이키의 시작이 뭐 일본의 오니치카 타이거를 미국에서 판매하던 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거 역시도 일본의 그 종합상사 자본이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키 이 매니아들이 신발을 모으는 문화 역시도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타이트부스 같은 경우에 이런 브랜드들이 뭐 일본에서의 인지도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픽을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몇 번의 작업을 더 했을 때 상당히 유명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한 브랜드가 되겠죠. 한국에서의 콜라보, 그러니까 피스-1이나 카시나처럼 이미 상징성을 갖고 그리고 인지도가 충분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만 진행을 하지 한국에서는 이런 픽을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제품은 이번에 발매한 일본의 타이트부스와 나이키 SB 콜라보 모델입니다. 타이트부스 같은 경우는 프로스케이터 보더인 우에노 신페이가 2000년에 만든 프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이 스케이트보드 관련 제품을 만드는 레이블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밤의 자유로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설명은 이 흰색 부분에 대한 설명뿐이 없습니다. 요철. 그러니까 강판의 요철을 표현했다고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일단 이 수우시 같은 경우는 반사 소재고요. 그리고 이 뒤쪽 로고를 보시면은 나이키 로고가 지금 파여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홀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입체감이 상당하고요. 깊이감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이 뒷부분 나이키 로고도 굉장히 잘 만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타이트부스의 이 라벨, 이 주황색 라벨 같은 경우는 타이트부스가 잘 사용하는 시그니처 같은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텅, 이 텅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텅을 보시면은 작은 점들이 있는데 디지털 영상은 화소라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트부스는 프로덕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영상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렌즈라는 작품은 상당히 인기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작은 점들이 화소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반사 소재입니다. 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부스의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들의 시작이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흰색 가죽이 신축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B덩크 제품들 반업해서 신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최소 1업 정도는 하는 게 이 신발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볼이 없어도 이 신발은 최소 1업, 발볼 넓다면은 그 이상 사이즈에서 선택해야지 그나마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지 제 영상이 노출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제 영상이 더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더 영상을 자주 올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